자, 22번. 오메가를 사용하는 얘기잖아, 그지? 이러면 되죠? x의 14승 플러스 일단 x의 13승 플러스 x의 12승 플러스 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rx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몇 차냐면 1차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한 번만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2차로 나누잖아요. 2차로 나눌 때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 되는 게 2차로 나눈 나머지는 문제 종류가 크게 첫 번째는 요 2차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 x-1, x-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의 나머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두시면 돼요. 그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냐면 문자는 두 개고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게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x는 1하고 x는 2가 돼서 관계식이 두 개가 뽑아지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겨. 근데 걔는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줄게. 예를 들면은 3차를 2차로 나눠. 근데 이 2차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이 2차식이 이렇게 생겼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특징이 없게 생겼어. 그럼 이랬을 때는 너네는 그냥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직접 나누세요. 그게 제일 빨라, 애들. 왜 그러냐면 지금 3차하고 2차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한 차수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접 나누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실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22번 문제처럼 그 2차식이 뭐야? 그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지거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반드시 오메가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패턴을 벗어나서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뭘로 나눈, 어떤 패턴이야? 얘로 나누고 있는 거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그러면 방법은 이거야.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야. 이 식이다. 근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얘기는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양변에 x-1을 내가 곱할 수 있고요. 곱하고 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서 따라서 x세제곱이 1이 된단 말이야. 그지?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차수를 3차 이하로 다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4승은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x의 3으로 나누는 나머지 2지 제곱 플러스 얘는 x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x 플러스 1만 남게 되고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냐면 0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지. 남는 게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얘가 몇 차까지 줄었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1차였지. 1차까지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럼 나는 뭘 구하면 돼? 아래 3을 구하면 돼. 걔가 얼마야? 4야. 알겠죠? 니네가 이것도 잘 못하거든? 23번도. 맨날 모르거든. 정말. 진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X를 2차 방정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이건 친절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X를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내가 근의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러니까 X는 그냥 1 플러스,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은 뜻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를 만들어내려면, 마이너스 1을 넘겨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잖아. 양변을 제곱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가 되고 넘어가면 같은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더 나아가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뭐한 거냐면 양변의 x를 나눠준 거야. 세 가지, 1번, 2번, 3번, 3번. 얘는 일단 다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이 2번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를 만들어서 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안에 얘가 있어. 얘가 1이잖아. 얘 안에 얘가 있어. 그래서 대입하면 돼,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 이랬을 때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는 거냐면 나누면 돼요, 얘를. 그거 맨날 까먹어.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얘로 나누면 된다고. 나눠봐. 나누면 x제곱, x4제곱, 플러스 2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 마이너스 5x3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0. 한번더 나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3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5x 빼면은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한번더 나눠야 되지. 플러스 3x제곱 6x 마이너스 3 빼면 13이에요. 이게 답이야. 왜?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검산식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는데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곱하면 0이야. 0 더하기 13이니까 얘는 13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항상. 방정식이 주어지면 고차식의 차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제발 잊지 마. 알았지?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 이 문제? 잊어먹으면 안 돼.